올해 하반기 갤럭시 노트2와 함께 $1,100짜리 염가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삼성이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기술적 과도기에 놓여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바형 스마트폰 가격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으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 염가형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DSCC의 CEO 로스영의 트위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2의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 폴드1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1,099 수준으로 출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55,000대 정도 수량으로 제한될 것이며 디자인은 갤럭시 폴드1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염가형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이 같은 모델인지 다른 모델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일전에 알려졌던 염가형 폴더블 스마트폰과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은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염가형 갤럭시 폴드는 갤럭시 폴드2의 라인업에 편입되어 있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파생형 제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중 Z 플립은 다른 폼팩터니까 재배를 하고 갤럭시 폴드1의 완성도를 따라오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없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갤럭시 폴드조차도 한 차례 결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재출시했을 때 2월 발표 당시보다 갤럭시 폴드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함 논란 없이 계획대로 출시가 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삼성은 재출시로 인해 5월 출시를 하려고 생산해놓은 남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 재고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소비자들은 싸게 사서 좋고 삼성은 재고 처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 55,000대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국내 배정 물량도 충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를 생각하신 분들은 출시 소식이 나오면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폴드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